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잡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 오늘 6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정말 말로 당신의 뜻을 전달했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말로 당신의 뜻을 전달했을까라는 질문, 이 질문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전달하셨을 때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말로 했을까 하는 질문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따옴표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물론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따옴표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문맥을 보고 아 여기서부터는 인용이구나 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로서 당신의 뜻을 또 계명을 사람들에게 당신의 백성에게 전달하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작컨대는 듣는 사람이 알아듣는 말이어야 하니까 그들이 쓰는 말, 그러니까 그들이 썼던 말, 히브리 말로 당신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주 초기부터, 사실상 아주 초기부터, 아주 초기라 그러면 언제를 가리키는지 뭐 정확하게 딱 꼭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유대교 역사에서도 아주 초기부터 이런 질문이 나왔던 겁니다. 정말 과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사람의 고막을 때려서 감각되어서 우리 뇌로 전달돼서 무슨 뜻인지 알아듣는 그런 인지 과정이 일어나는 그런 말로, 제가 지금 하는 것 같은 말로 당신의 뜻을 전달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과연 그랬을까? 왜 이런 질문이 나왔느냐 하면은 처음에 이 질문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서술되어 있는 성경 구절들을 해석하다가 나온 질문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다는 구절이 구약성서에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등장하는데, 물론 헤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컨커던스를 보면은 몇 번 나온다. 하나님이 이런 동사를 사용해서 말했다고 표현된 구절이 몇 번 나온다. 이게 다 이제 셀 수가 있어요. 셀 수 있지만 엄청 많으니까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표현되어 있는 그런 구절들을 다 깊이 살펴봐서 이런 질문을 한 건 아니에요. 거기는 명백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듯이 하나님도, 야훼 하나님도 모세나 예언자들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서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 수많은 구절들을 다 문맥을 살펴보고 정말 일어났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런 질문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그렇게 질문이 나온 건 아니고요. 오히려 오랫동안 이 성서 해석자들은 마치 법정에서 속기사가 법정에서 그 발언되는 내용들을 다 적듯이, 속기사가 이렇게 타이핑하지 않습니까? 이제 약어로, 약자로 타이핑을 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모세나 예언자들이 그 자리에서 타이핑하진 않았으니까, 적진 않았으니까 그걸 기억했다가 나중에 그 기억한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자기가 기억한 내용들을 적었다, 글로 적었다, 그대로 적었다, 이렇게 이해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귀절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깊이 있게 주석해서 해석해서 나온 질문은 아니라는 얘기.
오히려 초기에는 속기사가 했던 역할을 모세를 비롯한 예언자들이 했을 거다라고 짐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왜 나왔냐 하면은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 오다가 또 최근까지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성경이 그렇게 명백하게 서술하고 있으므로 그냥 더 생각해보지 않는 거죠.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을 깊이 해보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니까 말씀하셨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 없이 그 귀절들을 읽어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런 질문이 왜 등장하게 됐냐면은 그때는 그랬는데 왜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겁니다. 그런 질문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때는 모세에게 혹은 예언자들에게 그렇게 명명백백하게 구약성서의 서술에 따르면은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이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을 하신 걸로 돼 있고 성서라는 책은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기억했다가 글자 그대로 기록한 그런 책이라고 여겨왔는데 그런 일이 왜 지금은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지금 21세기에 안 일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성서가 클로즈 된 다음에 성서가 닫힌 다음에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유대교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유대교는 좀 달라요. 근데 그 차이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 시간에 더 깊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일정한 시간이 됐을 때, 일정한 그 때가 이르렀을 때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직접, directly, 직접적으로 말씀을 들었다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받고 권위가 주어져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처럼 그렇게 그 문서로 만들어진 내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럼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런가? 왜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이 충분히 당신의 뜻을 계시했다고 믿었죠, 오랫동안. 그러니까 성경은 모자라지 않는다. 우리 신앙인들이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이렇게 교리적으로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실제로 실존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매일 직면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답을 얻을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옛날에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누군가에게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직접 이런 경우엔 이렇게 해라. 모세에게 당신의 계명을 주셨듯이 예를 들어서 핵전쟁에 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해라. 이게 옳은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하나님은 정말 당신 말로서 당신의 뜻을 전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고 그게 확산된 어떤 배경은 뭐냐면은 옛날엔 그렇게 했다고 적혀 있는데 왜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이건 정말 실존적인 문제죠.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급해서 지금도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우리말이나 영어나 독일어나 어떤 말도 좋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공기를 울려서 우리 고막을 때려서 우리 감각으로 뇌에 전달되는 그런 형태의 말로 랭귀지로 말로 왜 뜻을 전하지 않으시냐 하는 거죠. 그렇게 전하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알아서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급해서 의문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럼 옛날에는 정말 그랬을까? 혹시 그들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왜 그때는 했는데 지금은 안 하실까? 그리고 그때 했다는 것도 뭔가 다른 내용이 있는 게 아닐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말을 하고 사람이 그걸 기억했다가 적고 성경에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듯이 그런 과정이 아닌 다른 어떤 과정을 거친 게 아닐까라는 질문을 하게 된 거라 하는 거죠. 이건 타당한 질문이고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단지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믿어야 된다가 올바른 신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고 따져 묻고 대답을 찾아가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다가 또 근래에 들어서 우리가 그 주의 깊게 살펴보고 관심을 가지게 된 영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럴 컬처하고 리튼 컬처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고대 성서가 기록됐던 시대에 우리는 지금 뭐든지 적지 않습니까? 뭐든지 문서로 만들잖아요. 심지어는 지금 이제 종기가 아깝다 그래가지고 자원을 절약하자 그래가지고 디지털 문서로 만듭니다. 그것도 문서예요. 디지털 문서도 문서예요. 글이에요. 글. 다큐먼트. 문서. 페이퍼란 말이에요. 페이퍼가 됐든 뭐가 됐든 전자페이퍼가 됐든지 간에 문서로 만듭니다. 이게 우리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보다 더 신빙성 있는 것은 문서입니다.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말은 부정확할 수 있다. 하지만 문서는 한번 기록된 다음에는 그게 변경도 할 수 있지만 변경했다는 흔적이 남으니까 이거는 어떤 그 보다 더 신빙성이 있는 그런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서 중심입니다. written culture예요. 우리는 문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문화에 살고 있는데 고대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고대 이스라엘은 물론 문맥률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문맥률이 높다기보다는 글을 아는 사람이 극소수였어요. 그러니까 뭘 써서 문서로 남긴다 할지라도 그걸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말로 이루어졌어요. 말로. 오럴로. 말하는 걸로.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지 하나님이 무슨 문서를 기록해서 모세에게 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았을 때도 말로 받은 겁니다. 글로 받은 게 아니라 말로 받은 거예요. 말로 받은 걸 훗날 문서화 한 거죠. 그 훗날이라는 게 언젠지 우리가 몰라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바로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적어야지. 그런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오경에 없어요. 그런 얘기가.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다는 얘기 말고는 하나님이 뭘 글로 적어준 게 없어요. 그리고 모세가 자기가 귀로 들은 얘기를 성경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귀로 들은 얘기를 그 자리에서 적지도 않고 내려와서 하루 이틀 사이에 적은 것도 아니에요. 그 문서화된 시기는 상당히 후대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모세가 그걸 기억했다가 적었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런 기록이 없다니까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모세가 이렇게 적은 게 아니에요. 훗날 누군가가 적은 겁니다. 근데 훗날 그 누군가가 얼마나 제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내용을 제대로 적었겠느냐 하는 것은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현대인들한테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 정확성에 있어서. 얼마나 정확하게 기억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그걸 적었을까라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큰 문제예요. 프라블럼입니다. 그게 의문을 가질 수 있고 의심할 수 있어요. 제대로 적었을까 과연? 아니 모세가 실제로 적었다고 해도 자기가 들은 걸 자기가 적었다고 해도 그걸 정말 들은 그대로 적을 글자 그대로 word by word
글자 그대로 적을 수 있었을까? 사람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우리 현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고대, 그 오럴 컬처에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구전 문화, 말로다가 모든 것을 다 커뮤니케이션 했던, 말로다가 의사소통을 했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고, 또 게다가 거기다 자기 생각을 덧붙이는 거, 자기 해석을 덧붙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필요하면 좀 가감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의례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기에 우리 현대인들하고 굉장한 인식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럴 컬처하고 리튼 컬처하고 오럴 월드하고 리튼 월드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몇 마디 말로 드리지만 수잔 니디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여성 구약성서 학자입니다. 여성이라는 건 양반이 그냥 여자라는 뜻이에요. 무슨 성차별하는 뜻이 아니라 굉장히 훌륭한 좋은 책을 많이 쓴 그런 그 구약성서 학자인데 그 사람이 쓴 Oral World and Written World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 책 안에 들어있어요. 자세하게 고대 근동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고대 중동 지역이 고대 중동 문화권이 어떤 문화권이었느냐, 그건 오럴 퍼포먼스, 그러니까 말로다가 구현하는 그런 문화였지 뭔가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메인인 주된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고 전달 수단이 아니었다, 그런 문화다, 그런 세계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왜 하나님이 말로 당신의 뜻을 전달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됐느냐 하면은 그런 구절들을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질문은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너무나도 분명히 수없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구약성서는 전하기 때문에 그걸 오랫동안 의심하지 않고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왔다. 그게 현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가장 그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든 어떤 이유는 뭐냐 하면은 실존적인 이유, 뭐 거창하게 말하면 실존적인 이유입니다. 그때 모세나 예언자들에게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서 왜 우리한테는 그렇게 안 하실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도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겠죠. 이 사람들도 이런 질문을 처음 제기한 사람도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과거에 구약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또 구약성서의 인물인 모세나 예언자들도 정말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자기들은 듣고 이런 과정을 거쳤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문자로 기록하는 것보다는 말로 하는 행위, 소위 oral performance라는 것이 대세였던 시대에 구약성서를 적은 사람들이 살았다. 구약성서 시대는 그게 대세였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oral world, oral culture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제가 지금 소개한 이 책, 수잔 니디치의 책은 그런 책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즘 그 거대 야당의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 씨가 어떤 그 방송 생방송이 이루어지는 어떤 포럼에서 1분 20초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그런 사건이 생겼잖아요. 참사죠, 참사. 이거는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참사입니다. 저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들으시기에도 제가 쉼 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듣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좀 여지를 주면서 천천히 얘기해야 되는데 뭘 천천히 얘기하라고 저한테 조언한 분들도 여러분 계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제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부터 불안합니다.
그러니 그 생방송 하는 사람들은, 담당자들은, 기술자들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스태프들은. 그것도 뭐 4, 5초가 말이 안 나오면 방송사고라 하는데, 1분 20초 동안 안 했다는 거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정말 복통이 터질 노릇이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가만히 있었냐 하면은, 그 사람이, 윤석열 씨가 프롬프터가 안 떴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 프롬프터에 뜬 말들을 보고 읽어야 되는 건데, 프롬프터가 안 떴기 때문에 말을 못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뭐 기술적인 문제인데 왜 그 사람 탓을 하느냐라고 그 야당 관계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이걸 문제시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기술적인 문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주연이, 주인공이 임기응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잖아요. 그건데 어쨌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제가 읽은 하나의 그 신문 칼럼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겨레 신문에 난 건데, 구본권 씨가 쓴 프롬프터와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칼럼입니다. 거기서 한 구절 제가 인용해 왔어요. 소크라테스는 파이드로스에서 당시 첨단 기술이던 문자의 기억을 과의존할 때의 위험을 예고했다. 문자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첨단 기술이었대. 첨단 기술. 문자가. 그전에는 첨단 기술, 그 문자 시대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뭘 글로다가 커뮤니케이션 하던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글은 그 당시에는 첨단 기술이었다는 거예요. 주로 말로 했다는 거죠. 그런 문자의 기억을 지나치게 의존할 때의 위험을 경고했다는 거예요. 예고했다. 기억을 내부보다 외부 기호에 의존하게 되면 사람들은 적절한 가르침 없이도 많은 정보를 받아들일 것이며, 실제로는 무지하다 해도 지식이 있는 것처럼 인정받을 것이다. 그들은 지혜 대신 자만심으로 가득 차 사회에 짐 만들 것이다 라는 게 소크라테스의 경고다. 제가 한 구절을 제가 인용해 온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내용과는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기억이 아니라 문자에 의존하게 될 때는 자기가 많은 걸 알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이거죠. 자기 글이 있으니까 자기가 그걸 읽었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가 많이 알게 될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됐다는 건데, 하게 되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우리 주제와 관련해서도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일단 이렇게 글로 정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고치기가 힘듭니다. 고치기가 힘들어요. 근데 말로 전달될 문화권이라면은,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말로 이루어지는 문화권에는 뭐냐면은, 내가 누구의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제3자의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제3자의 말에 자기의 생각을 보태거나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제거해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죠. 글보다는 많이 있어요. 글은 있잖아요. 따옴표 없이 그걸 갖다 썼을 때는 그거는 요즘에서는 그건 뭡니까? 도용이고 표절이잖아요. 그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게 현대사회의 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현을 할 경우에는 훨씬 더 플렉서블하고 자유롭다는 거예요.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을 여러 번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거기 첨가될 수도 있고 또 빠져나갈 수도 있고 계속 재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럴 월드는 뭐냐면은 구현하던 문화는, 구현 세계는, 구현 문화는 그 창조성이 발휘될 여지가 많은 문화예요. 그에 반해서 written world는, 문자 세계는, 문자 문화에서는 그렇게 창조성이 발휘될 여지가 훨씬 더 줄어듭니다. 제가 그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할 얘기 본격적으로, 내용이 많진 않아요. 많진 않으니까 얘기해 볼 텐데,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이 정말 말로 당신의 뜻을 전했을까라는 질문은 주석을 하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의식을 정말 말로 전달했을까라고
의문을 갖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했던, 연구하고 명상하고 성경을 읽어보고 뭐 답을 찾아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찾아낸 이상한 점,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했다라는 게 제가 수없이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레위기 1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회막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텐트 오브 미팅이에요. 만남의 장막이에요. 그 장막을 이게 들고 날릴 수 있는 장막을 광야 생활할 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40장 사이에는 그 장막을 만들어서 봉헌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떤 실을 써야 되고 길이가 어떻게 되고 높이가 어떻게 되고 뭐 등등, 거기다 뭐를 집어넣어야 되고 뭐 등등, 어떤 색깔의 실을 써야 되고 뭐 아주 읽기 지루한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 25장 이후에 나오는데, 그 장막입니다. 그 장막이 가장, 장막이 갖고 있는 많은 용도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용도가 뭐냐면 거기서 야훼는 모세를 만난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그랬어요. I will meet you there 그랬잖아요.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만남의 장막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건데 거기입니다. 바로 주께서, 야훼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옆에다가 여러분이 저 읽을 수 없는 히브리어를 써놨잖아요. 그 히브리어는 다바르라는 동사가 말하다라는 동사입니다. say, 말하다, 말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야훼가 말을 했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는 이 다바르라는 동사를 씁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그 동사가 어떤 형태를 가지냐에 따라서 뜻이 약간씩 달라져요. 뉘앙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뉘앙스가. 보통 그냥 칼 형태는 일반적으로 그냥 서술형이에요. 말하다. 근데 PL형이라는 형태가 있는데 그거는 약간 강조하는 뜻이 있어요. 근데 사실 뜻이 그냥 그 칼 형태랑 거의 차이가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말하다, 사람들이 말하다, 사람이 말하다 혹은 야훼가 말하다 할 때는 이 PL 형태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는 드베르라고 돼 있어요. 드베르라고 있어요. 바드베르 이렇게 읽어야 돼요. PL 형태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1장 1절은 주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셔서 말씀하셨다고 했을 때 PL 형태의 동사를 쓰고 이게 일반적인 경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 7장 89절은 조금 달라요. 뉘앙스가 상당히 다른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제가 많이 인용하고 있는 이 표준 새번역 성서는 그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NRSV를 포함해가지고 권위 있는 영어 성경은 그게 딱 보이지는 않아요. 딱 드러나게 보이진 않아요. 그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하지는 못했어요. 물론 잘 읽어보면 그런 뜻이 있는데, 왜냐하면 would라는, WOULD라는 would라는 조동사로 사용해가지고 그런 뜻을 표현했는데, 한글 성경은 훨씬 더 명명백백하게 그 다바르라는 동사의 PL형이 아닌 다른 형태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를 명백하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모세는 주께 말씀드릴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강조했잖아요. 있을 때마다 회막으로 갔다. 그러니까 모세가 야훼께 말씀드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every time 회막으로 갔다는 거예요. 말씀드릴 일이 있어. 그러면 어디 딴 데로 가지 않고 시내산에 올라가지도 않고 이제 그냥 들판에서 말한 것도 아니고 늘 회막으로 갔다는 거예요. 늘 회막으로 갔다. 반복된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있을 때마다 every time 회막으로 갔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랬어요. 그때마다 모세는 증거궤와 속죄판 사이에서, 그때마다도 every time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회막에 갔을 때마다 이런 뜻이죠. 모세는 증거궤와 속죄판 위에서 곧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곤 하였다 그랬어요. 듣곤 하였다도 이것도 강조된 용법입니다. 이 뉘앙스를 살린 용법이에요. 근데 여기는 제가 또 히브리 말을 써놨잖아요. 모음이 좀 달라요. 이거는 미다베르라고 읽어야 돼요. 이거는
미더베르라고 읽어야 돼. 디베르라고 읽었는데 그 앞에 거는 미더베르, 미더 미더베르라고 미드 미더베르라고 읽어야 돼요. 자꾸 제가 말을 더듬지. 오랜만에 히브리 말을 하려니까 그런가 봐요. 이거는 형태가 달라요. 앞에는 제가 PL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PL형이지만 사실은 칼 형태, 일반 서술 형태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미다베르는 히파엘 형태라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거는 뉘앙스가 달라요. 이 히브리 동사가 히파엘 형태를 취하고 있을 때 갖고 있는 의미, 뉘앙스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로 히파엘 형태를 사용했을 때는 첫째는 상호간의 행위. 상호간의 행위, 그러니까 주고받는 행위를 가리킬 때 히파엘 형태를 씁니다. 주고받는 행위, 그러니까 오고 가는 행위. 그러니까 여기서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의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곤 하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라고 했을 때 말씀하시는이 힛파일 형태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에 담겨있는 뉘앙스는 뭐냐면은 모세와 야훼가 말씀을 주고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주고받았다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동사의 형태를 좀 변형시킴으로써 변형함으로써 그런 뜻을 담는 거예요. 히브리 말이 그런 기능이 있어요. 동사가 그런 기능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야훼는 일방적으로 말하고 모세는 일방적으로 듣는 하향식의 탑다운의 전달이 아니라 말을 주고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모세가 그 목소리를 듣곤 하였다라고 서술돼 있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모세도 대꾸를 했다는 겁니다. 말을 주고받았다라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의 일종의 human input, 우리 사람의 투여, 사람의 그 관여, 사람의 개입, 사람이 자기 걸 집어넣는 거예요. input이라고 그랬잖아요. input이 거기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의 디크리, 야훼 하나님의 명령, 계명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거기 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휴먼 인풋이 사람의 관여가, 사람의 요소가, 인간적인 요소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행위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both giving and taking information. information은 주고받는 그런 과정. 이 히파엘 형태의 미다베르라는 말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히파엘 형태가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냐면은 계속되는 행위를 표현할 때, 그러니까 ongoing action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속되는 행위를 표현할 때도 히파엘 동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다 그러면은 PL형을 써야 돼요. 그냥 한 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펑추에이션이라고 그러죠. 한 번 일어난 사건을 얘기할 땐 PL형을 쓰는데 계속 얘기할 때 히파일 형태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파일 형태의 이 미다베르를 야훼께서 계속 말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1번 상호간의 행위로도 해석할 수 있고 주고받았다는 행위로도 해석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야훼가 ongoing speaking, ongoing talking 했다고 계속해서 야훼가 말씀을 하셨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punctual communication이 아니라 일회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ongoing communication이 벌어진 걸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동사의 형태로 봐서 그렇다는 얘기고 세 번째로는 또 재귀적인 행위, reflexive action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자기 자신한테 말하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자기 자신한테 말할 때 히파일 형태를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속으로 말하는 거죠. 말하자면 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겉으로 발설을 했다 손 치더라도 누가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말할 때 이 히파일 형태를 씁니다. 그래서 야훼가 스스로에게 말을 했고 모세는 야훼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을 옆에서 들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자기가 무슨 다른 그 듣긴 들었는데
자기한테 말하는 것으로 들은 게 아니라 야훼가 자기 자신한테 야훼 자신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모세가 들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overhearing God's personal dialogue with God's self 이걸 모세가 들었다 이거예요. 모세가 overhearing 했다. 그냥 우연찮게 듣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 hit by 형태에 들어 있어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근데 이 참 민수기 7장 89절은 다른 데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바로 이 hit by 형태를 사용했고 제가 지금 읽어드린 표준 세번역 민수기 7장 89절은 ongoing process라고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모세는 주께 말씀드릴 일이 있을 때마다 ongoing process, ongoing action이에요. 그럴 때마다 그때마다 모세는 증거기와 속죄판 위에 곧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곤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계속 ongoing process, action이었다는 거죠. 야훼도 모세만 ongoing 들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들은 게 아니라 모세도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표준 세 번역은. reflexive action이라고 해석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상호간의 행위라고 해석한 것도 아니고 말씀을 주고받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혼잣말 했는데 모세가 들었다고 해석한 것도 아니고 이 표준 세 번역은 ongoing action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말씀했고 모세가 말했고 그 다음에 야훼가 말씀했다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이 해석자들이 이 구절을 해석한 사람들이 민수기 7장 89절을 해석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형태가 다를까? 얘만 달라. 왜 얘만 다를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라고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물은 거예요. 왜 여기서만 hit by 형태를 사용했을까?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혹시 야훼가 말을 했다고 서술했을 때는 구약성경이 그렇게 서술했을 때는 우리 사람들이 보통 말을 했다고 했을 때랑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까? 라고 질문하게 된 겁니다. 질문하게 된 거예요. 이게 보통 hit-by 형태로 hit-by 형태의 동사가 사용됐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경우예요. 상호작용, 그 다음에 ongoing, 세 번째 reflexive. 세 가지 경우로 사용했는데 드물지만 또 하나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뭐 드물어서 일반적으로 문법책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히브리 문법책에 자세하게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뭐가 하나 더 있냐 하면은 simulation. 마치 뭐뭐 하는 것처럼 as if 영어로 as if 마치 뭐뭐 하는 것처럼 또 영어를 써서 미안하지만 pretending 뭐뭐 하는 척하는데 이럴 때 hit by 동사를 씁니다. 이런 경우에 예를 제가 두 개를 들어드릴게요. 사무엘하 13장 5절을 보면은 이거 뭐냐면은 뭡니까? 그 큰아들 갑자기 이렇게 이름을 얘기할 때는 꼭 잊어버려. 제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이름을 얘기할 때마다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아주 저도 답답합니다. 암논이지 암논. 아이고 이 암논 이름이 이렇게 생각 안 나나? 정말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예요. 암논은 만일 장자가 왕위를 계승한다면은 왕위 계승 1순위자였습니다. 암논이 큰아들이에요. 다윗의 장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와이프가 여러 명이잖아요. 부인 여러 명이잖아요. 이복 동생인 이복 여동생인 다말이라는 여동생에 얘가 홀딱 빠진 거예요. 다말을 아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됐대. 근데 이게 근친아니에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이 다윗의 다말에 대한 욕망이 들끓 듯 하는데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옆에 꼭 간신 같은 친구놈이 하나 있죠. 그게 요나답이라는 놈이에요. 요나답이라는 놈이 이 암논이라는 놈이 그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혈색이 안 좋아지고 안색이 안 좋아지니까 요나답이 와가지고 아이고 왕자님 무슨 일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요나답한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사실 다말이 지금 사랑스러워 죽겠는데 방법이 없네 그랬더니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요나답이 잔머리로 굴려가지고 방법을 알려주는 구절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5절. 그러자 요나답이 그에게 제안하였다. 왕자님은 침상에 누워서 병이 든 채 하십시오. Pretend you are sick. 영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픈 척 하라고. 근데 이 아프다라는 말의 힛파일 형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아픈 척 하라고 모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척하라고 척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래서 부왕께서 문병 오시면 누이 다말을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이래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속셈을 아는지 모르는지 다말을 시켜가지고 야 네 오래비가 아프다니까 떡 만들어가지고 떡 좀 가서 떡 좀 만들어줘라. 그래서 방에 떡을 만들러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다 내보내고 겁탈을 합니다. 강간을 해요 다말을. 이 암논이란 놈이. 그래가지고 다말과 같은 어머니를 가지고 있는 압살롬이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암논을 몇 년 지난 다음에 죽이죠. 여기서 pretend 합니다. 여기서 hit-pile 동사가 사용됐고 또 하나 창세기 42장 7절 요거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 가지고 팔리잖아요. 팔려가지고 이집트에 내려가서 천신만고 끝에 이제 대신이 되죠. 총리가 되죠. 파라오의 2인자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흉년이 들었을 때 흉년을 잘 대비했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 형과 아버지 이 요셉의 형들과 집안이 저 야곱 집안들이 이렇게 굶어 죽게 생겼어요.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에 내려오죠. 그때 얘기입니다. 자, 식량을 구하러 왔어요. 형들이 요셉 앞에 왔어요.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그들이 형들임을 알았다. 그러나 짐짓 모르는 채 하고 우리말 성경이 그렇게 번역했는데 act like a stranger. 그러니까 낯선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다. As if simulation 한 겁니다. 요것도 역시 hit-pile 형태의 동사가 사용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hit-pile 형태가 어떤 용법이 또 있냐면 그 hit-pile 형태에 어떤 용법이 있냐면은 시뮬레이션의 용법이 있다. 뭐 하는 것처럼 했다. 이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읽어드린 민수기 7장 89절을 지금 as if 시뮬레이션으로 이해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곤 하였다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이 힛파일 형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척하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프리텐딩 하는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짐작합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니까 야 이거 좀 너무 억지 아니야? 너무 억지 아니야? 이건 뭐 저 답을 정해놓고 그 답에 맞는 증거를 지금 억지로 끄집어 내오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읽으려면은 이거 말고 다른 케이스들도 여럿이 있어야 돼요. 지금 프리텐딩 한다는 케이스를 두 구절 읽었잖아요. 근데 말씀하시는 걸 프리텐딩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두 구절 사무엘하 13장과 창세기 42장은 명백하게 프리텐딩 하는 겁니다. 아닌 척 하는 거예요. 아닌 척 하는 거, 아프지 않은, 아픈 척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낯선 자인 척 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척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민수기 7장 89절은 그런 뜻이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 동사를 히트파일 형태로 썼다고 해서 말씀하신 척 했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세를 비롯한 예언자들의 하나님 경험이 어떤 거였을까?
라는 질문은 수많은 후대 해석자들이 해온 거예요. 왜 그들한테는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하시고 모세와 예언자들이 그 말씀하시는 랭귀지를, 언어를, 보이스를, 목소리를 들은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왜 우리한테는 그런 게 없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비롯됐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그렇게 적혀, 그 구약성서에 그렇게 적혀 있는 것들도 달리 해석하게 됐다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된 이유, 그렇게 된그또 하나의 그먼 원인을 찾아보자면은, 이제 세상이 개명한 세상이 된 거예요. 세계관과 뭐 이런 게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고요. 특히, 뭡니까? 그 인라이트먼트, 개명 뭐라 말 이렇게 헷갈려. 개몽주의 시대 이후에 성서를 이해하는 읽고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졌잖아요. 그전에는 완전히 글자 그대로 믿는 것이 올바른 독서다. 성서에 대한 올바른 독서다. 글자 그대로 그야말로 축자 영감서를 따르는 것이 성서를 제대로 믿는 거고, 제대로 읽는 거고, 올바른 신앙이고,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근래에 들어와서는 그 누구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가 축자 영감서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조차도 실제로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지금 이미 다, 그거는 옛날 노래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구약성서 시대 때 그렇게 했듯이, 그렇게 당신의 뜻을 전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는 걸 알게 됐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다고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넉넉한, 필요 충분한 그런 계시다.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의 삶과 말씀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충분한 계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야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꼭 그렇지만 않은 것이,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의 어떤 감화, 인스피레이션 얘기, 성령의 영감을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영감을. 성령께서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나 그리스도 사건, 예수를 만나는 경험, 예수를 체험하는 어떤 사건, 이런 것이 벌어질 때 성령께서 그 사건에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게 도와주신다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그야말로 뭐냐 하면은, 어떤 기록된 말씀 하나에 우리가 근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서라고 하는 이책 하나에 온전히 좌우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유대교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유대교는 이 구약성서 말고도 그들이 똑같은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게 탈무드나 미시나나 뭐 등등의 여러 그 랍비 문헌들,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의 신약 성경이나 마찬가지로 경전이에요. 캐논이에요. 캐논. 경전이라고요. 근데 우리도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또그 이상의 것이 있어요. 그게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는 믿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신뢰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written word.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거기에만 걸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을 거기에만 좌우되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세를 비롯한 예언자들의 하나님 경험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받았을까라고 질문했을 때 이미 그 오래전부터, 사실 유대교 학자들이 더 명명백백하게 이건 얘기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학자들보다는 유대교 신학자들이 더 명명백백하게 얘기했으니까 제가 이름은 들지 않겠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유대교인들이 중세 그 이전부터 많이 해오던 내용입니다. 일단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뭐냐면은, 뭘 디스크라이브하는, 뭘 표현하고 있고 묘사하고 있어요. 서술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서술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indescribable. 서술할 수 없는 것들. 서술할 수 없는 것들을 서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는 뭐냐면은 모세와 예언자들을 비롯해서 성서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과 인카운터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그 경험은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미스테리어스한 경험이다라는 겁니다. 신비한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언어로 묘사할 수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를 비롯해서 예언자들과 하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한 일은 뭐냐면은 그런 indescribable한 묘사할 수 없는 경험을 인간의 언어로 디스크라이브 한 사람이라는 것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세가 하늘에서부터 울려오는 히브리 말을 듣고 그걸 기억했다가 받아 적은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경험을 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게 어떤 것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모세 자신도 indescribable, 묘사할 수 없는 경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데서 자기가 터득한 깨달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 인터미디어리 중재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디스크라이블한 경험을 인터프리트 했다는 겁니다. 인터프리테이션, 해석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해석해서 그걸 자기가 해석해서 인간의 언어로 전달했다는 겁니다. 제가 사실 따져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스테노그라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속기사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목사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실제로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교인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걸 설명하기 힘들거든요. 저도 지금 버벅거리잖아요. 저도 인디스크라이브란 거를 디스크라이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왜냐하면은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이 속기사형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속기사형이라고 모세가 속기사였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타파하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이런 주장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중세 이전부터 해왔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마이모니데스라는 사람이에요. 마이모니데스는 성경이 야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서술한 그런 대목들을 그대로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It really happens. 그게 정말 그대로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metaphorically 이해해야 된다. 은유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사실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서 많은 고초를 겪었을 거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indescribable한 묘사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근데 모세가 그 경험을 자기 나름대로 영감을 받아서 이해하고 understanding하고 interpretation 해가지고 인간의 언어로다가 표현했다, describe 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세를 비롯한 예언자들이 한 역할이 뭐냐 하면은 To translate Yahweh's communication into human language.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이 전해준 말을 커뮤니케이션을 그 전달해준 내용을 의사를 전달해준 의사를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어떤 내용을 인간의 언어로다가 translate 한 사람이다. 번역한 사람이다. 거기에는 당연히
인터프리테이션의 요소들이 들어있다. 그건 뭐냐면 휴먼 인풋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인풋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사실 트랜슬레이시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인터프리테이션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트랜슬레이션 글자 그대로 번역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못 읽습니다. 외국어를 글자 그대로 번역하잖아요. 못 읽어. 왜냐하면 문법이나 신택스나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표현하는 이 사고구조가 달라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그 사고구조가 다른 우리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을 제대로 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랜슬레이트도 사실 인터프리테이션이에요. 우리말에 맞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번역서를 지금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번역하는 사람들이 잘합니다. 번역을.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글자 그대로 자꾸 번역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읽으면 더 못 읽겠어요. 오히려 원어로 영어로 읽는 것이 더 편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학생 때는 이런 말 하는 사람을 참 지가 얼마나 영어를 잘하고 얼마나 독일어를 잘하고 얼마나 불어를 잘한다고 저렇게 말하나 했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 불어, 독일어 이런 것들은 우리말하고는 완전히 문법이 다르잖아요. 문법이 다르니까 그 다른 이 머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에 맞게 번역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예언자다 이겁니다. 모세를 비롯한 예언자가 서술할 수 없는 내용을 인간의 언어로 트랜스레이트하고 인터프리트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예언자들의 역할은 예언자라는 사람은 계시가 벌어진 다음에 afterward 그 이후에 그걸 해석했느냐 아니면은 예언자들의 해석 행위도 계시의 일부냐 하는 거죠. 저는 후자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 둘을 나눌 수 없다. 제가 이거를 다른 경우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 예언자가 한 말 가운데 있잖아요. 예언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말로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말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을 가를 수 있느냐 디스팅규시 할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요 지금 뭡니까 그 구약성서 학자들 수많은 구약성서 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정말 한 20세기에는 엄청 토론을 벌렸습니다. 엄청나게 토론을 벌렸어요. 예언자들의 오라클 가운데 신탁들 중에서 어느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느 게 인간의 말이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느냐 전제는 뭐냐 하면은 오라클에 이미 인간의 말이 들어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가를 수 있느냐는 겁니다. 뼈와 살을 가르듯이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뼈와 살을 가르듯이 전문가가 도살꾼이 그걸 싹싹싹싹 갈라내잖아요. 유튜브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그렇게 하듯이 사람의 말과 인간의 말을 가를 수 있느냐 내린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가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정말 가를 수 없이 인터밍글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막 섞여 있기 때문에 도저히 가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겁니다. 계시 자체에 이미 계시 자체에 휴먼 인풋이 있다. 계시가 주어지는 그 상황에 이미 휴먼 인풋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이름을 소개한 벤자민 솔머라고 하는 그 유대인 아주 저명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구약성서학자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게 The Participatory Theology of Revelation. 계시의 참여적인 신학. 참여적 계시 신학. 그 뭐가 참여하느냐 하면 인간이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에 참여하는 거다. 하나님이 탑다운 방식으로 말씀을 띡 떨어뜨려 주면은 인간이 그걸 그대로 받아먹는 하나님이 탑다운 방식으로 당신의 계시를 인간의 언어로 떨어뜨려 내려주면은 모세나 예언자들이 그걸 밑에서 딸칵 받아가지고 바구니에 담든지 뭐 입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풀어서 얘기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계시가 주어지는 그
사건의 현장에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참여하고 있다. 파티시페이션 하고 있다. 같이 참여하고 있고 사실 하나님과 인간이 합력하여 코디네이트 해가지고 계시를 만들어내고 있다.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제가 이 이해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실존적인 실천적인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도 그런 그 계시를 떨어뜨려 놓는 계시를 주어 받아 먹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계시의 사역에 참여하는 그런 신앙인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창조가 계속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ongoing creation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가 계속되고 있다고 믿고 우리는 그 창조, 계속되고 있는 창조의 하나의 파트너로 우리도 하나님의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도 창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계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당신의 파트너의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파트너예요. 창조에도 파트너이고 구원사역에도 파트너이고 심지어는 계시를 보여줌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당신의 파트너로 부르셔서 참여하도록 이끌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의 신앙 형태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이 됩니다. 누가 뭘 떠먹여줄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누가 뭘 떠먹여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찾아 나가야 되는 거,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현실은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누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들어준 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누리거나 망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가고 우리가 건설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정말 말로 당신의 뜻을 전달했을까라는 주제로 진행한 수요잡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얘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